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요한 계시록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제 따로 나중에 종말론 강해를 시리즈로 할 터인데 그때는 정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이지만 오늘은 일본 시리즈와 연관돼서 요 부분을 계략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냐면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불 때에 어떤 역사 드라마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첫 드라마를 제가 무슨 이야기로 했어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딱 불 때에, 그러니까 성경 계시록 몇 장 몇 절이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 시작이 돼요? 11장 15절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게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뭐를 가르쳐줬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지난 시간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죠. 이 말은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 세상 또 이 세상 또 저 세상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11장 15절에서 19절이. 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제가 쭉 성경을 이렇게 섭렵해 보니까요. 일곱 번째를 나팔을 불면서, 요한에게 이 하늘에 가는 하나님의 신비를 일곱 가지로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일곱 가지의 이 신비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의 계시록은요. 왜 계시록이 해석이 힘들까요? 거기다 좀 적으실래? 왜 요한 계시록이 해석하기 힘들까요? 그러면요, 요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숨겨놨던 것을 뚜껑을 여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12장 4절에 내가 다시 종말 가까이 와서 이제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계시된 이 신비를 뚜껑을 열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이.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요한 계시록은 이게 숨겨놨던 것을 뚜껑을 여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요한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하면은 창세전 십자가 사건 하나만을 그동안에 공부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큰 내용이 담겨 있음을 오늘 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요. 이 신비라는 것은 왜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에게나 바울에게 이 신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한번 거기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창조주가 쓰신 단어 표현이에요. 신비, 미스터리. 헬라 말로는 미스테리온 그래서. 예, 무스테리온 그래서. 무스테리온. 이렇게 보면 인간 차원에서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게 해석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력으로는 이거 풀지 못한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것은 신비다, 미스터리라고 말할 것까지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표현한 단어예요. 이것은 미스터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표현하는 미스터리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일반 인간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미스터리를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가 없이는 이거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은혜가 없이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은혜인가?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작은 책을 먹는 은혜예요. 요한도 기독론 쪽에서는 대가였어요. 요한도. 그런데 요한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대가였는데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신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내가 앞으로 가르치는 이 내용은 너에게도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작은 책을 먹어야지만 이 신비가 어느 정도 풀린다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어야지만. 그러면 우리가 질문 던질 게 있어요. 황 목사님, 도대체 작은 책이 뭡니까? 요한이 잡수신 작은 책이.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또 깊게 넓게 높게 보면은 종말론 수준인 그것은 적은 의미에서의 좁은 의미에서의 종말론 의미고 또 큰 그림에서는 이 작은 책이 뭔가라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론이구나 이렇게 저는 재해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론이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예. 이 요한이 기독론은 많이 알았지만 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론에 대해서는 그분의 편지들을 보면 그렇게 뭐 요한만이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이 약했어요. 예. 이 하나님 나라론 중에서도 7000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론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 세상론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 세상론은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쭉 공부해 왔어요.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예. 이 창조 목적 학교론 안에서 마지막 부분이 종말론이에요. 이 종말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7000년 이 세상 창조 목적 학교 안에 있는 하나의
신학 이론이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종말론을 알려면은 이 큰 그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수신 이 작은 책은 이 종말론 쪽에 초점을 뒀지만 요한에게 이 큰 그림 하나님 나라론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 남아 이렇게 좀 정리해 주리고는 종말론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책을 먹으면 이 하나님의 이 신비들이에요. 이 모든 기독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신비가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론도 들여다보면 신비가 가득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해결되는 모든 학문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비라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영성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이 신비를 다룬 영적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해서 우리가 종말론만 해도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네 가지 학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 내가 이렇게 봐도 이 네 학설이 네 가지 다가 다들 보면은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것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 학설이 우리가 채택한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100% 정확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또 주어진 영성을 가지고서 이 네 가지를 풀어나갔지만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성서적이고 우리의 논리의 영성에 맞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보고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른 학설들도 참고로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또 신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네. 자, 이런 신비들에 그러니까 이런 숨겨진 신비들을 오늘은 이 일곱째 나팔을 탁 풀면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1장 15절에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12장 6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것을 다시 내가 좀 신비라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안을 딱 보면요. 일곱 가지의 신비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일곱 가지가. 그러니까 요한도 그것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신비를 제가 이제 만든 단어인데 첫 번째 요한이 가졌던 받았던 신비가 예수님이 통치자 된다는 신비. 이제 요한에게는 이것이 신비예요. 왜냐? 요한은 유대교를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의 사고는 성부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런 그 유대교의 사상을 가진 요한에게 진짜 통치자는 예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전체 기간 동안 통치자는 예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가르친 것이 처음에 11장 15절에서 19절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신비인 거예요.
왜 성부가 아니고 성자냐? 기독론에 강했던 분인데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열자마자 불자마자 처음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신비가 예수님이 통치자 되시는 신비다. 성경 구절은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창세 전 십자가를 예비하신, 준비하신 신비다. 이렇게 봤어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12장 이제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여인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신비는 뭐냐? 여인 이스라엘에 관한 신비. 여인 이스라엘에 관한 신비. 12장 1절과 2절에 이 창세전 십자가의 신비는 12장 1절 2절과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창세전 십자가의 신비인데 그래서 탄생해서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12장 2절, 12장 5절 이런 이야기들이요. 제가 다시 정리해요. 예, 첫 번째 신비는 예수님의 통치자 신비. 두 번째는 창세전 십자가의 신비. 12장 2절, 12장 5절. 세 번째 신비는 여인되는 이스라엘의 신비. 12장 1절과 2절이 이게 바벨론 종교와 하나님 종교를 같이 믿는 두 주인 섬기는 이스라엘의 장면입니다. 네 번째 신비는 이제 보면은 불법의 신비예요. 그리고는 12장 3절에서 4절에 용을 주님이 창조하시고는 용이 3분의 1의 똘마니들을 또 만들어내는 이야기. 예. 이게 불법의 신비. 그러니까 사탄을 창조하신 신비. 12장 3절에서 4절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이게 주후 70년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것도 광야의 신비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제 12장 6절이에요. 그리고는 이 여섯 번째는 이 광야를 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신비. 이것도 똑같이 12장 6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다섯 가지의 죽은 미랄이 된 신비.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섯 가지로 죽은 이야기. 그 다섯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하나 다시 적으면 좋겠죠? 나라가 망하고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또 눈이 감기고 반유대주의가 된 요 신비에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신비들이 그 죽은 미랄이 된 여인의 신비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 이스라엘 여인이 다섯 가지 죽은 이 여인의 모습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 요 다섯 가지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다섯 가지 살아나는 것 보시면 첫 번째 나라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주 70년에 망했는데 1948년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사인이구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됐는데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자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이제는 고토로 복귀하는 귀환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지금 이것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눈 감김이 이제 눈 뜨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섯 번째로는 소위 반유대주의죠. 반유대주의가 과거 2000년 교회 시대에는 아주 강했는데 특히 이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이 반유대주의가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보는 기독교인들이 이 반유대주의는 누가 반유대주의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반유대주의를 했어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그다음에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근데 오늘날 그 교단들이 무슨 주의로 지금 바꿔버렸어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소화가 돼요? 예, 반유대주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모든 종교는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첫째 우리가 제가 지금 일곱 가지 신비들을 지난 시간에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는 뭐냐면 이 지난번에 그 12장 6절에서 광야로 도망가더라 그랬죠. 지금부터 이거 잘 들으세요. 광야로 도망갔더라 하니까 이게 AD 70년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6절인데 뭐가 나오냐면 이 1260일 동안 이분들이 그 부양받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같은 6절인데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 되게 자세히 보면은 요 광야로 도망갔더라 거기가 AD 70년 사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짬뿌를 해가지고 짬뿌래요. 짬뿌래서 전 3년 반 시작으로 이제 짬뿌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반을 완전히 짬뿌해가지고 전 3년 반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같은 6절 안에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뭐냐면 1260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6절 안에서. 예? 그러면 1260일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예. 그래서요, 1260일이라는 단어는 11장 3절에도 나오고, 12장 6절에, 지금 12장 6절에, 여기 1260일이다. 그럼 1260일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전 3년 반, 그 다음에 또 후 3년 반, 이럴 때 다 쓰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42개월, 그랬죠? 11장 2절, 13장 5절이.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단어도 썼어요. 요한이요, 12장 14절이. 그러니까 요거 꼭 성경 구절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 1260일이다 또는 42개월이다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하, 이것은 어느 기간이다? 전 3년 반 또는 후 3년 반을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시 말해요. 12장 6절에서 광야로 던져졌다. 그래 놓고는 똑같은 6절인데 이 여인이 그때부터 1260일 동안 부양을 받다라 광야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다라 다시 말하면 이제 시간을 짬뿌해가지고 전 3년 반으로 다시 이야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요 전 3년 반 시작하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1260일 동안, 예, 또는 12장 14절에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쓰냐면 양육을 받더라 그랬어요. 양육을 받더라. 아, 양육 받더라. 그래서 제가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트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트레포, 트레포. 그거 영어 성경에는 nourish 그랬어요. nourish.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nourish. 예. 그러니까 이제 트레포란 말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들여다 보니까 이제 make to grow, 성장하도록 양육받는, 그냥 밥 먹이는 게 아니고 성장하도록. 요 지금 전 3년 반 동안 여인이, 이스라엘이 양육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 예비된 장소에서. 그래서 아하, 요 사람들이 양육받더라 하면 요것은 저는 한 세 가지로 의미를 봐요. 아, 그로 자라나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보게 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시각이 성장되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나겠고 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해요. 지금 이 지금 전 3년 반 기간에 요한이 딱 본 것을 신비 차원에서 보면 다섯 가지 신비를 보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신비를 뭘 봤냐면 첫 번째 신비는 전 3년 반의 신비를 본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해줘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지. 갑자기 전 3년 반으로 짬뿌려가지고 전 3년 반의 신비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신비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 기간에 여인이 양육을 받는 신비를 또 본 거예요. 다 신비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 신비를 우리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신비가 뭐예요? 전 3년 반의 신비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인이 양육받는 신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출현할 것을.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요. 하늘에서 전장이 나는 모습을 봤어요. 요한이 지금 순서대로예요. 12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어떤 전장이 나는 거냐면 미가엘 팀들하고 용 팀들, 용과 그 똘마니 팀들하고 전장이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딱 봤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층 천, 1층 천 그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전쟁이, 3층 천은 아니죠. 1층 천과 2층 천에서 전쟁이 나는데
그 용과 그 똘마니들이 땅으로 쫓김을 받더라. 그런 거예요. 예. 왜? 왜 땅이라고? 땅은 지금 어딜까요, 그럼요? 이 지구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쪽으로 쫓김받더라. 그러니까 이 전삼년반 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공중권세를 잡았던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미가엘에 의해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어디로 쫓겨나요?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다시 말하면 지구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요한이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과거형이라는 건 이미 디자인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디자인 된 것을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도다 그러는 거예요. 12장 10절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신기한 게요. 11절과 12절에만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하면서 그 형제들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12절에 우리 형제는 누군가?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제 말 여기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함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잘 들으세요. 요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 지금 형제들이라는 건 지금 요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봐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하려는 자들인데 복음 증거하다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여기 무슨 말일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 복음 증거했던 자들인데 지금 어디에 거는가? 하늘에 아니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늘 하면은 3층천도 되고 2층천도 될 수 있죠. 근데 우린 땅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특정하는 그 사들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 예? 들림받은 지금 공중에 들림받은 지금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들이에요. 제가 말해요. 이분들은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함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공중 들림받은 자들이에요. 꼭 들림받은 자들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이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Rejoice 그랬는데 거기 보면 원어를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유포 파이네 스데 뭐 여러분들 이거 알 필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쭉 항상 이 그라야마를 보면서 문법을 보면서 이게 설명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영감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아하 다시 말하면 사탄이 지금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2층 선에서 이제 1층 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지구를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기간에 전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공중에 들림받고 있는 너희들아 예? 너희들 rejoice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 올라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명령형이에요. 왜요? 예?
이제는 이분들은 자기네는 공중에 지금 있잖아요. 이분들이란 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영어로 말하면 no more Satan's and 이 그룹들의 temptation. 그놈들의 공격이 이제는 없지. 왜? 세이탄과 사탄과 그 똘마니들은 어디로 내려가 버려서 쫓겨났어요? 저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이제는 이 공중 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기뻐하게 되어 있죠.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왜 화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이 깡패들이 아직 땅과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이제는 주 무대가 땅과 바다예요. 이 사탄과 그 똘마니들의. 그런데 보면 그 12절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 마귀가 또는 사탄이 파괴자가 마귀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된지를 알므로 크게 화가 나가지고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의 때가 이 자기 때가 언제요? 이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언제 불못에 던진 받아요?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요놈들은 이제는 그동안 7천년 동안 깡패 노릇하다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감 노릇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판이에요.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이 이제 자기네가 사용받는 때가 그러니까 가까이 끝날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놈들이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게 돼 있나요? 이제는 땅과 바다를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공중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서요, 이놈들이 땅과 바다를 어떻게 공격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나팔대를 딱 뽑아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지요? 이때 보니까 첫째 나팔을 보니까 나무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다시 말해서 미사일 공격도 있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 3분의 1, 바다 생물 3분의 1 이건 내가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 쭉 봤어요. 세 번째는 물 3분의 1 쭉 가면서 나오는 게 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보면은 세계 이제 1003년 반 때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딱 나오는 게 아하, 이 재앙들은 재앙들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 모든 일으키는 주체는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해요? 요 사탄과 그 똘마니들을 사용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과 이 똘마니들은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화가 나서 하지만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원자탄 터지고 뭐 미사일 날아가고 하는 그게 우리 인간이 하는 건데요. 왜 사탄이 그 인간들이 누구의 허가하에 예수님의 허가하에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누구의 허락하에 예수님의 허락과 디자인 속에서 그러니까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재앙도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하지만 사탄을 사용하시는데 사탄은 또 그 똘마니들이 누구예요? 이 인간 똘마니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군인들, 이 사람을 또 사용해가지고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앞으로 일어날 3차 전쟁 이런 것도 다 이렇게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게, 특히 이 사탄이 자기의 때가, 마귀라는 의미는 파괴자죠. 예.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신비가 일곱 나팔의 신비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세 번째는 하늘에서의 전쟁의 신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이 1003년 반 동안의 신비들을 제가 이야기해요. 다섯 가지 신비인데, 첫 번째는 1003년의 신비. 두 번째는 여인 양육이 되는 신비, 그 기간에. 세 번째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신비. 그리고 네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의 신비. 이런 것들이 1003년 반 동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다섯 번째 신비가 뭐냐면 그 유명한 두 짐승의 신비. 이 두 짐승은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짐승은 무슨 적 그리스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 적 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종말론 이제 시리즈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003년 반 동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두 짐승 세력이 1003년 반 그 기간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에요. 예. 이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용과 그 똘마니들은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그놈들이 그냥 악을 쓰면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할 때 그 용의 앞잡이 중에 앞잡이가 뭐냐면 두 짐승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짐승 그룹들이 1003년 반 때 아주 활동을 많이 할 것인데, 이 모든 일곱 나팔의 재앙을 하는 것도 이놈들이 사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003년의 주체이지만 예수님의 장 중에서 용과 그 똘마니 그룹들이 일을 하는데, 그 용과 그 똘마니 그룹들의 똘마니가 누구냐? 두 짐승 그룹들로 보면 되겠어요. 네. 1003년 반 동안 이렇게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에 이제 후 3년 반 이야기를 할 테인데, 제가요. 이 후 3년 반 때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엄청 이 세상을 어렵게 해놓은 다음에 후 3년 반 때, 후 3년 반이 끝날 때 이 두 짐승 그룹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불못으로 직접 집어던져버려요. 19장 20절에. 그 이야기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또 다음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나팔과 관계돼가지고 지금 역사 드라마에, 역사 드라마를 지금 제가 둘로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결론에서 첫 번째 역사 드라마가 일곱 가지 신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통치자 되시는 신비, 창세전 신비, 쭉 해서 나중에 죽은 미랄이 되는 신비, 거기 다시 말하면 창세전부터 주후 70년까지의 신비. 그러다가 두 번째 역사 드라마가 오늘 설교의 다섯 가지 신비들인데, 이것은 이제 1003년 반으로 짬뿔 해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 100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신비들이, 그것이 다섯 가지로 1003년 반 신비,
여인이 광야에서 양육받는 신비, 또 하늘에서 전쟁 일어나는 신비, 또 일곱 나팔의 재앙 신비, 두 짐승의 신비.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신비들을 요한이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그냥 본 게 아니고 영성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본 거예요. 이분이 뭘 먹었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보면은 우리도 이런 것이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기독론 공부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기독론 공부에 강했던 분인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론 공부에다가 플러스 하나님 나라론을 쫙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가 한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에 저술을 해왔는데요. 계속해서 또 수정하고 해서 거의 저술이 끝난 게 책이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약 한 400페이지 돼요. 이 책에는 많은 보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이런 책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나누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책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요 작은 책이나 복음 거는 책 같아요. 네, 요 작은 책. 신기하죠? 그렇죠? 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우리가 지금 출판하는 이 작은 책이 요 신비를 깨닫게 하는 귀한 책이 됐으면 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 언어로 또 번역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요. 제가 3년을 정말 피땀 흘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하얘졌어요. 머리가 제가 결론 말씀이에요. 이 요한이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책을 지금 성경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이 책을 성령님이 요한에게 그러죠. 더하면은 기록된 너희들에게 기록된 재앙들이 더해질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더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주 심각해야 돼요. 종말로 내 학설에 내가 어디에 있나가 중요해요. 네? 그것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예요. 더하는 사람은 내가 기록한 이 재앙들에 다시 말하면 이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 이 재앙들에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시각에서 더하면은 환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환난 속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오늘날 때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 이론에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거기에서 제해버리겠다는 그럼 이 두 가지로 해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지거나 또는 우리 행위가 상급을 기록한 행위들이 삭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네? 그러니까 또는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바라옵기는 우리가 깨달은 이 해석이 예수님에게 연락되는 해석이 되기를
저는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 해석을 우리가 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해석일까 아닌가는 우선 나에게 평강이 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한눈으로 보는 시각이 팍 열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아하, 우리가 지금 채택한 이 종말론 사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상이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정죄하지 않고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막 예? 그것도 사랑으로 나누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죄하고 너는 이단이다 이놈아 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벌써 제가 볼 때는 영성이 조금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지하고 좀 종말론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외치는 자는 어리석기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공격을 받는 그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불러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이단이다 무슨 단이다 떠드는 사람들 딴 나라에는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보면은 그분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지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보고 이단이다 삼단이다 떠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성령님이 진짜로 깨달은 받게 한 사람의 삶의 태도고 생각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이것을 일본 시리즈에서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주 1월에 하겠지만 이것을 제가 일본 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분들에게 이제 내년 1월에는 이 종말론, 이 깊은 종말론을 다는 못하지만 일부를 잘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팀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가 섬기는 일본 분들도 이 영성을 가지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일본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 이 종말론 쪽의 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하면 좀 이상하지요? 근데 그 이상 더 간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은 아주 복잡하게 제가 이제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이 간략한 거를 먼저 이 프레임을 딱 잡아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소화하기 쉬워져요. 아멘?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해요. 예수님, 오늘 서로 나눈 이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성령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소화하는 지혜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책을 먹은 후에 그에게 보여주신 그 전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쫙 기록해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깨닫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2003년 반 기간, 우리 다음에 공부할 후3년 반은 얼마나 얼마나 힘든 그러한 세상인 것을, 이 사탄의 세력들을 공중에서 쫓아서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이놈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주여 우리 백성들 특별히 신부로 택함을 받게 하신 우리 백성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7년 환난 기간에 복음 전파자도 있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서 저희들은 들린 바다 공중에서 rejoice, 기뻐하라 하신 그 반열에 들어가는 복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다 말씀 속에서 배워오고 있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이런 복음 추수꾼 이 역할하는 자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선교지로 나가서 열심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뒤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이 복된 반열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게을러서 나중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추수꾼 대열에 열심히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복된 자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